구인의 전문가님들이 펼치는 치열한 수익률 대결 슈팅스타 2부 쇼미더스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아, 단타장인 앵커님, 네. 예, 북한의 도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오전부터 깜짝 놀랐는데 방산주가 그래서 또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요즘 이 북한의 이런 태도를 보면은 방산주를 좀 더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일각에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어떤 소리? 뭐 이제 빅텍이라든지 방산주 올라갈 때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용돈이 좀 떨어졌다. 네. 네, 빅텍 미리 사놓고 저거 미사일 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맞아요, 주식하는 맞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죠. 이게. 그만큼이나 이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역시 뭐 즉각적으로 빅텍 같은 종목들은 바로 슈팅이 나와주었는데 이런 방산주들에 관한 이제 내용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또 이슈가 있었던 이 금융주들 여기에 관해서도 오늘 출연해주신 전문가님들에게 자세한 내용들 많이 물어볼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오늘 이 방송 통해서 많이 해소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가려운 곳을 긁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좋은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까지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쇼미더스탑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최근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수익률 대결이기 때문에 과연 현재 수익률 순위와 이 추천주 현황 그리고 오늘 준비해 주신 순위에 도전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요. 오늘 슈팅스탁 2부 쇼미더스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받았습니다. 이 소식으로 오늘 위메이드를 포함한 위메이드 계열사 모두 급등했고요. 게임주 전반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위메이드는 21% 급등하며 55,70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오늘 61선도 돌파를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잠시 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중앙에너비스입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기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보도하면서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 우리 시장에서 정유주들이 강세였습니다. 그중 중앙에너비스는 석유류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정유주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2% 급등하며 26,4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음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PC 디렉트입니다. 이 회사는 컴퓨터 IT 하드웨어와 사물 인터넷 관련 제품의 보안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인텔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인텔의 프로세서 제품, 또 SSD를 포함한 스토리지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14%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8,32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 대비 46% 증가한 1,046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이익도 51%나 증가하면서 78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7월 출범 이후 약 5년 만에 1,978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면서 올해 안에 고객 2천만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 17% 상승세를 뿜어내면서 2250원의 거래를 마감했고요. 이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카카오뱅크 오늘로서 다시 한번 상승력을 가져갈 수 있을지 잠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만나보셨고요. 보다 더 자세한 분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무대를 뒤집은 종목, 네 종목 함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주신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뿐만이 아니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과연 지금 현재 순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도전할 만한 종목을 통해 순위가 또 바뀔지 이 여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나란히 항상 순위권이 붙어 계셨던 분들인데 오늘 좀 멀어지셨습니다.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신호주 대표님 그리고 공대원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날 때가 가끔 있어요. 오늘 지금 오프닝부터 좀 그러네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종목을 바로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문이 막혔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던. 이해합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이해합니다. 네, 신호주 대표님. 위메이드. 네. 네, 위메이드를 이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꾸 어긋나신다고. 네. 예측은 적중해 주시는데 네. 왜 종목은 적중을 하지 않는가? 네. 게임주를 올라갈 거라고 적중해 주셨는데 네. 게임주는 편입을 안 하셨어요. 네. 위메이드도 이제 정말 잘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 다른 게임주도 정말 잘 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아니요. 네. 왜 어긋나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어긋나는. 네, 왜 어긋나시나요? 근데 그거는 제가 노단톡방에서 한참 전에 이제 챙겨 드렸으니까 그거의 누명은 좀 이제 지워 주셨으면. 아, 노란톡에서 이미 또 네, 노란톡에서는 그 게임주를 통해 수익을 주셨군요. 저희는 뭐 한참 전에 뭐 사놓고 아직 홀딩 중이기 때문에 TV 방송에서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많이 주세요. 아직 목마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메이드 이거 게임주 네. 우리 좀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사실 뭐 게임주 뭐 크래프톤도 그랬고 맞아요. 크래프톤, 펄어비스 네. 크래프톤도 그랬고 뭐 NC소프트도 오랜만에 그 40만 원 구간을 다시 한번 타단을 한번 해 주었고 근데 오늘 위메이드가 오른 걸 보면은 뭐 게임주가 이제 강세를 보이지만은 자 일단 뭐 차트 한번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게임주에 이제 강력한 반등세가 들어왔다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최근에 뭐 위믹스 코인 사태로 인해서 좀 이제 급락이 나왔다가 오늘 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200억을 지원받았다 그 소식에 굉장히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는 뉴스에 의해서 좀 좌우가 좀 주가가 많이 좌우되는 종목이고 예전에 이제 고점에서 거의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1년도 안 된 사이에 뭐 70%나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바닥에서는 충분히 거래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었지만은 사실 이거는 아직 뭐 재무제표 같은 걸 보면은 뭐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장의 이목을 받는 중이고 비트코인이나 그런 것도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는 위메이드가 좀 이제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데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또 다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안 오른 게임주들 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눈여겨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무대는 뭐 사실 뭐 상한가를 가는 종목도 뭐 그렇게 마땅히 보이지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상승이 나온 위메이드. 다만 이제 안 오른 걸 좀 이제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소개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뭐 네. 이미 위메이드 많이 올랐으니까 게임주 네. 올라간다는 건 예측을 해주셨고 네. 상한가 도전주를 안 가져오시더라도 네. 그렇다면 지금 눈여겨볼 만한 게임주는 뭐가 있을까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게임주 하면은 굉장히 많은데 예. 예전에 뭐 BTS 관련주도 얽힌 YJM 게임즈가 있는데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다소 저조해가지고 TV방송에 소개시켜드리기는 조금 이제 부끄러운 거고 네.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개선이 좀 되나 했는데 지금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최근에 뭐 드래곤플라이도 뭐 급등을 한번 보여주기는 했지만은 이것도 약간 아쉬운 게 최근에 뭐 강남 뭐 4억을 매각한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은 보통 자기의 이제 지분을 매각하거나 좀 그리고 그런 부동산 같은 걸 이제 매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조이시티, 뭐 액터즈 소프트, 기타 등등 굉장히 많지만은 액터즈 소프트는 아직 여기에 오늘 제가 특징주도 가지고 온 그 위메이드하고 아직 소송 중이고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게 이제 봐야 그때부터는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뭐 3분기 실적이 좀 나와 봐야 이제 게임주를 어떤 거를 눈여겨봐야 될지 구도가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래도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리포트하고 뉴스에서 워낙에 이제 망했다 소리만 했기 때문에 막상 근데 잘 안 나온다고 해도 근데 뭐 커다란 이제 뭐 이변은 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실적이 개선되는 게 나온다면은 정말 이거는 엄청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실적이 발표되는 즉시 아마 손이 좀 이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좀 이제 그게 겹치는 종목이 있으면 제가 TV 방송에 바로 가지고 오는 걸로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 하면 바로 가지고 나온다고 하십니다. 아, 저는 이제 혼자만 알고 계시는 좀 숨겨둔 그런 게임주가 뭐 따로 있으신지, 물론 아직 매수 타점까지는 아니어도 눈여겨보고 있는 게임주가 있었는지 저는 좀 그게 궁금했는데 뭐 딱히 그런 건 없으신 것 같아요. 과연 만약에 있으시다면 노란톡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빨리 알려달라고 계속 이제 옆구리 찌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하단에 신호주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노란톡 링크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신호주 대표님의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아, 게임주 지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보고 계신 거 눈여겨보고 계신 거 있잖아요 하면서 계속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그냥 흐리멍텅하게 안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노란톡 오셔서 빨리 알려달라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종목 공대원 대표님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디렉트라는 종목인데요. 저 오늘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네. 이게 지금 원희룡 장관 네옴시티 뭐 방문이라든지 뭐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UAM 관련주라고 하는데 UAM이 제가 또 뭔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거든요.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레잉카나 이제 드론 관련주로 좀 엮여 있고요. 네. 상승한 이유는 이제 보잉의 CEO가 11월 4일날 방한한다고 해서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온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CEO가 참여해서 이제 현대차랑 이제 하나그룹이랑 논의를 한다고 하고 UAM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도 2025년도까지 자율주행이나 혹은 UAM이나 그걸 언급한 적도 있고 그리고 차후에는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이제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하이버 튜브도 이제 추진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네옴시티 원희룡 장관이 네옴시티 사우디아라비아를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죠. 그 계획에서도 이제 미래 모빌리티 협력도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를 예상해 본다면은 뭐 드론이나 혹은 로봇 쪽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PC 디렉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후 랠리를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종목 또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제 중동 쪽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란 사우디 충돌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좋은 이슈로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중앙에너비스도 이게 뭐 중동발 이슈기는 한데 네. 안 좋은 중동발 이슈 수혜주죠?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중앙에너비스가 예전에 그 러우 전쟁 때 그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테마의 그 대장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것도 너무나도 이제 고점에서 뭐 반토막 이상이 나고 다시 한번 급등이 이제 한번 나왔다가 이제 죽는가 했더니 이 이슈 가 나와가지고 단기간에 이제 올라줬거든요.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이게 뭐 수혜를 보는 건 아니죠. 이란하고 사우디 공격 이슈고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가까운 나라에 있는 이슈는 좀 길게 갈 수 있지만은 좀 중동발 이슈는 호재가 아닌 만큼 길게 가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만 이제 바닥에서 좀 참 이제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급등이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 중에서도 아직 차트가 좀 요렇게 이제 생긴 것들이 많을 겁니다. 아직 한 발 남았으니까 나머지도 이제 기대해 보셔도 되고 석유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뭐 S-OIL이라든지 여기에서 실적이 굳이 좀 이제 나오는 게 있다면은 실적이 잘 나온 게 이제 극동유화 같은 종목들, S-OIL 같은 종목들 실적주를 원하신다면은 좀 이제 테마성이 있는 것보다 좀 이런 종목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에는 이제 이것도 사실 코스피인데 좀 이제 소형이라고 본다면은 극동유화 그리고 대형주로 본다면 S-OIL. S-OIL도 이번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정제 회사다 보니까 나쁘지 않게 영업이익이 나왔거든요. 근데 중앙에너비스하고 좀 이제 테마주 같은 거는 이제 제 위치로
이제 회귀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좀 계단식으로 올라주는 것은 극동 유화나 이제 SOE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까지만 체크하고 앞으로 이제 단기간에 러우 전쟁 관련주가 순환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작정 이제 따라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라주었기 때문에 이제 잔파동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투자할 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문가님 뭐 러우 전쟁 네. 관련된 종목들 순환매가 온다는 거는 또 전쟁 이슈가 계속 좀 불거질 수 있다라는 뜻인가요? 전쟁 이슈도 그렇지만은 근데 네. 전쟁 이슈였던 종목들이 지금 테마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곡물이 올랐고 네, 그렇죠. 사료가 올랐고 그다음에 무상증자 그다음에 원자재 관련주가 올라준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가 올랐죠. 그전에 네. 이제 품절주 이슈도 있었지만은 근데 그런 게 순환매가 도는 사이에 네. 예전에 대장을 잡았던 종목들은 다시 이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이제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이제 되는데 네. 나중에 뭐 실적이 수렴한다면 모르겠지만은 이제 실제로 테마도는 얽혔지만은 실적이 안 좋아지는 주식들은 정말 고통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이 안 받쳐주는 종목이 있다면은 굳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제 테마도 한번 상승이 나온 거는 제외를 하시고 이제 보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뭐 극동유화랑 SOE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이러한 사우디 충돌 가능성 때문에 과거에 이제 뭐 중동발, 뭐 이라크발 이런 전쟁도 있을 때도 유가 폭등이 한번 또 있었죠. 그런 만큼 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또 추가로 언급해 주신 극동유화나 SOE 같은 경우에도 과연 이제 중동발 이슈가 계속 뭐 충돌 분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전쟁은 정말 이제 더 이상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자꾸 시끄럽게 한 건 두 건씩 이렇게 이벤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뱅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대원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뭐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서 금융주들이 또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 뭐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추가적으로 제주은행도 있었죠. 그렇죠. 제주은행도 또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또 이제 카카오뱅크를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역시 같은 맥락으로 준비를 해주신 게 맞을까요? 일단 이번에 3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달성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MTS도 올해 안으로 또 카카오뱅크의 어플이랑 또 연동된다고 하고 아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그런 부분하고는 좀 연관은 네. 있지만 그게 주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네. 아 그러면은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까요? 카카오뱅크는? 일단 3분기 실적이 좋게 반영된 만큼 4분기도 좀 기대감이 좀 형성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사업까지 좀 진출한다고 좀 밝히면서 공식화로 좀 밝히면서 좀 저가 매수세도 좀 유입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분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되는 실적 그런 이유로 좀 오늘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뱅크가 순이자 마진이 은행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론 그만큼 과거 이제 화재 사건 이후로 일제히 하락폭을 준 만큼 좀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좀 상승폭을 좀 확대시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전문가님 순 이자 마진이 은행 중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조금 이제 이 금융 쪽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순 이자 마진이 뭐 최고 수준이면 이게 어떤 느낌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순 이자 마진이 뭐 최고 수준이라는 걸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뭐 좀 돈을 많이 남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해석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마진을 많이 남기고 있다. 은행 중에서 뭐 카카오뱅크도 있고 뭐 KB금융도 있고 그렇죠. 가지각지 이제 뭐 기업들 인터넷 전문 은행하면 뭐 KB뱅크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중에서 최고의 순 마진을 좀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사실 좀 돈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네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고 해주신 만큼. 네네. 그렇다면 혹시 뭐 카카오뱅크를 지금 정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룹주가. 네네.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길게 보면은 네. OTC 드래프트도 그렇고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좀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도 네. 그렇고 네, 카카오도 그렇죠.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기대감도 좀 반영되지 않았나.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카카오 실적도 기대감이 반영돼서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오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혹시 카카오뱅크 한번 차트 분석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15,800원 부근에서 횡보를 하다가 지금 단기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한 흐름이죠. 지금 고점 대비는 뭐 크게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거래량이 대폭 들어오면서 단기적 수급이 들어오면서 단기 이평선은 좀 돌파한 구간이라서 앞으로 종가를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카카오뱅크까지 쭉 네 종목을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자, 오늘 또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공대현 대표님께서 바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대표님 오늘 또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오늘 상한가 도전주도 거기서 공개를 하실 텐데 네네. 혹시 또 금융주를 준비해 주셨나요? 카카오뱅크도 가져오셔서 혹시나 했는데. 아예 아닙니다. 아, 아닌가요? 다른 네. 종목인가요? 핫한 요즘에 핫한 네, 그런 테마입니다. 아, 요즘 핫한 섹터. 네, 네.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그거 종목에 관한 이제 브리핑이라든지 네. 이걸 왜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증시 전망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다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원석에서 보석이 될 종목을 준비했다고 하시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TV 방송이 끝나고요. 9시부터 바로 공대현 대표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참여 방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참가비는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공대현 대표님의 오늘 상한가 도전주를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서 맞춰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증정이 됩니다. 이 추첨을 통해서 또 바로 공개가 되니까 여러분들 사이트 입장하시고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보면서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그리고 전문가님과 소통하면서 질문도 하시고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종목도 받아가나 제가 일석이조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석삼조네요. 네, 일석삼조 혜택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검색창에 슈팅스탁만 입력하시고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종목들을 알아봤고 또 공대현 대표님과 신호준 대표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도 우리가 잠시 후에 끝까지 시청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해 주시면 잠시 후에 바로 오늘의 이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화면 보시고 그리고 현재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 만나보시죠.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슈팅스타 수익률 대결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최대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 종목 제한 기업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바로! 우리 전문가님들의 수익률과 순위 현황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다크헌터 전문가님, 바로 화끈하게 하천기 개통해서 단기 슈팅 보여주셨고 STX까지 수익 실현 보여주셨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익률 그리고 순위 변화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대현 대표님, 현재 두 종목 보유하고 계시죠. 에코바이오와 SBB테크 보유하고 계신데 최근에 대동기업 통해서 수익 실현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종목 그리고 보유한 기업들의 슈팅 계속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비드 전문가님, 2차 전지와 배터리를 사랑하는 남자죠. 지금 현재 포스코엠텍과 그리고 나노신소재 단기 슈팅 수익 실현을 해주셨는데 코스모신소재와 코스모화, 코스모형제는 여전히 보유 중이십니다. 과연 끝까지 슈팅 랠리를 이어갈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현재 보유하고 계신 기업이 모두 네 종목인데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하단에 보이는 푸른저축은행, 이제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최근 트렌드고 오늘 밤에 새벽에 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나올 걸로 예상돼서 금융주의 푸른저축은행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현재 말하는 대로 수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대성창투부터 모아데이터까지 단기 슈팅 보여주셨는데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쭉쭉 급등 랠리 나올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신호주 대표님, 이제 상위권을 노려보고 계십니다. 무림페이퍼부터 일진파워, 팜스토리, 티플렉스 빨간불을 켜고 계신데 최근에 주신 종목들 일진파워부터 팜스토리, 티플렉스의 수익률이 눈에 띕니다. 무림페이퍼와 이렌텍도 슈팅을 보여줄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3위로 지금 내려오셨는데 다시 1위 노려보셔야죠. 현재 EV 수성과 유신, 그리고 조광 ILI까지 지금 수익률과 그리고 현재 편입 종목들의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누적 수익률도 계속 올라가고 계신데 치고 올라오는 전문가님들이 계속 생겨나고 계세요. 현재 누적 수익률 54.4% 기록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2위. 한 달 동안 굳건히 1위를 내주지 않으셨던 주대장 전문가님, 지금 잠시 2위로 내려오셨습니다. 누적 수익률 54.7%. 매수하는 종목마다 모두 빨간불을 켜주셨는데 현재 삼성 SDI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빨간불 랠리를 멈추게 한 이 빨간불로 도배를 해주신 주대장 전문가님의 수익률을 넘어선 1위 전문가님 누구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이주연 대표님, 4위, 5위, 3위를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게 웬걸 1위로 올라오셨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이렇게 됐는데요. KBG와 히림, 현대무벡스가 오늘 하루에 동시에 세 종목이 일거의 슈팅이 나오면서 모두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바로 누적 수익률 58%를 기록하면서 단숨에 1위로 올라와 주신 현재 홍일점이신 이주연 대표님, 향후 1위를 지켜낼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연해주신 전문가님들의 종목 AS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지금 상위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와, 이게 뭐 상위권이 저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간다. 1위 주대장 전문가님, 2위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그리고 뭐 3위, 4위, 5위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는데 와, 이거 뭐 순식간에 상위권 경쟁부터 중하위권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한순간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신호주 대표님. 네. 아니, 이거 언제 또 4등까지 치고 올라오셨나요? 아, 제가 언제 4등이 되는지도 몰랐는데. 예.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예. 기업이 그냥 좋았던 기업이 시장의 이슈를 받고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꼴찌를 할 줄 알았는데 꼴찌할 줄 알았다고요? 꼴찌를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예. 이제 시장도 좀 이제 받쳐주고 운이 굉장히 전 좋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운이 좋았다. 아, 네, 그죠. 운이 좋아서 지금 이제 4위까지 올라왔다 하십니다. 네.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운이 좋아서 1위 할 수도 있을까요? 운이 좋으면 뭐 1위를 당연히 뭐 이제 할 수도 있고 예. 뭐 사실 이번에 실력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운도 어차피 그 실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 실력은 운도 실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력하고 이제 제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의 숙제이자 저 계속 이제 노력을 해야죠. 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네.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AS부터 노력 부탁하겠습니다. 네. 먼저 T플렉스인데요. 매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좀 고점이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시장이 좀 요동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갈 네. 거라고 보시지만 일단 네. 이 정도 수준에서 수익을 확정해 주신 건가요?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이거 확정을 한 이유가 지난번에 네.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 제가 한번 이제 편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이제 생각지 못한 뉴스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도 얽혔거든요. 근데 원전 관련주도 일단 종목이 한번 얽혔으면은 원전 관련주가 떨어질 때 또 다 같이 떨어질 수 있어요. 조정 같은 경우에도 그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근데 T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일진 파워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일진 파워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을 그냥 이제 다 반납을 해 주었고 판신 기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오늘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한신 그리고 한전 기계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거의 다 그냥 이제 새파랗게 음봉이 나왔었는데 T플렉스는 원전으로 얽히긴 했지만 애초에 니켈 그리고 미중 갈등이라는 재료가 있어가지고 좀 잘 버텨주지 않았나 싶은데 어차피 원전 관련주도 얽혔으면은 떨어질 때 다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수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제 타이밍을 싸게 사가지고 다시 이제 매도할 수 있을 때 가지고 나오려고 제가 그걸 매도 처리한 거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고 이건 나중에 제가 타이밍이 나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아, 타이밍이 나오면 네. 다시 한번 또 이제 주실 의향도 있다. 네, 그렇죠. 원래 의도했던 테마와는 다르게 원전 네. 옷을 입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렇죠. 원전 이슈가 좀 축소되고 어떻게 보면 네. 좀 무너질 가능성을 염두해서 어제 매도를 해주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가 막히게 오늘 또 네. 무너졌습니다. 원전이 최근에 그 한수원의 이슈도 있고 네. 요즘 뉴스에 의해서 자꾸 주가가 이제 왔다 맞아요.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 네. 흔한 얘기로 맞아, 아니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원전이 거의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악재가 좀 과도하게 나오고 시장이 밀리면 그때 사야 되고 네. 다시 호재가 나오면 그때 잽싸게 팔아야 합니다. 사실 이 시장이나 뉴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거라고 보이는데 네. 그렇게 봐도 될까요? 시장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요즘 뭐 소송권도 그렇고 폴란드 원전도 그렇고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지만은 근데, 떨어졌을 때는 좀 네, 사볼만 그렇죠. 하고요. 근데 과도하게 떨어지면 그건 또한 이제 기회가 되니까 그렇죠. 결국에 뭐 기업의 그 가치가 있고 결국에 그 기업이 돈을 번다면은 나중에 어차피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어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계속 이제 관심 종목에 이제 넣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친환경으로 이제 얽힐 때마다 물론 여러분들 좀 이제 많이 괴롭게 할 거예요. 뉴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미국에서 소송도 걸어오고 있고 이것도 뭐 2년 걸린다 3년 걸린다고 하지만은 원전은 원래 짓는 데 3, 4년 정도를 잡고 하는 큰 사업입니다.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보통 이제 악재에 이제 사가지고 호재에 파는 게 제일 좋으니까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아라. 지금같이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질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내일 FOMC 금리 인상도 사실 뭐 몇 포인트 할지는 모르겠고 사실 0.5, 0.75BP 그거는 그렇죠. 중요하지 않고 이 이후에 파월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앞으로 맞아요, 통화 맞아요. 정책은 어떨지 사실 0.5나 0.75나 거의 대체로 이제 50대 50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모건 스탠리, JP 모건 다 얘기 들어보면은 이 사람은 베어 마켓이다. 이 사람은 이제 산타델리가 시작된다. 이제 거의 네. 다 의견이 틀리거든요. 사실 이거는 날씨하고 비슷한 거여가지고 정확하게 작두타지 않는 이상 나오기가 힘들고 아마 오늘 키워드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통화 정책은 어떻게 할 거고 긴축에 대한 조절은 어떻게 할 거고 다양한 메시지들이 나올 건데 그에 이제 집중을 해보시면은 앞으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그리고 단기간 좀 이제 눌리는 게 있을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올해는 이제 끝입니다. 그죠? 하면 끝이기 때문에 아마 파월이 좀 이제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해도 미증시는 마지막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산타델리가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까지는 한 이제 전약 후광 장세가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T플렉스를 사도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네요. 그죠? 일단 뭐 이제 뭐 추후에 이제 좀 떨어지면 해볼 만하다. 다시 한번 이제 만약에 내일 떨어진다면은 쌍바닥을 그린다. 그건 매수 기회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또 무린페이퍼를 이제 만나봐야 되겠는데 네. 이제 목재라든지 이제 종이 가격들에 따라서 많이 요동을 치는데 네. 무린페이퍼 자꾸 조용합니다. 한 번 더 쳐줘야 할 텐데 네. 무린페이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뭐 목재나 재지 이런 종이 가격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그 실적 쪽에서는 재지 그리고 펄프죠. 그리고 네. 철강 거기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일단 재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좀 전통 산업군이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하면서 친환경 사업도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차트들 보시면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관련주도 얘는 뭐 대장주는 아니었고 그냥 부대장격이었습니다. 대장은 이제 곡물이었죠. 근데 최근에 시장이 떨어졌으면서 여기 있는 박스 구간을 깨고 한번 내려갔지만은 다시 한번 지지를 하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샤페론, 그러니까 무린캐피탈이 샤페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죠. 그리고 펄프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얘는 테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목표가까지 잘 들고 가셔가지고 꼭 수익 실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무린페이퍼로 이제 1위까지 상위권 경쟁까지 쭉쭉 치고 올라가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시니까요. 네. 다음으로 이제 팜스토리. 이것도 이제 매도를 해주셨는데 네. 팜스토리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더 갈 수 있을지 네. 아니면 뭐 다시 또 공략을 해볼 만할지 네. 티플렉스 같은 원전주는 떨어지면 재공략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팜스토리는 어떻게 보시나요? 팜스토리 같은 경우가 일단은 과도하게 갭이 떠가지고 출발을 했거든요. 제가 이때 추천을 드리고 나서 수요일, 목요일 지나고 나서 그날 이제 16% 정도가 이제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근데 팜스토리가 올라간 게 갑자기 이거는 이것도 제 시나리오대로는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였냐면 평소에 그 원래 7월부터 11월까지 흑해에서 이제 곡물 수출을 자유롭게 이제 허용하도록 러시아가 뭐 서명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미사일을 쏘므로써 이제 팜스토리가 다시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움직임이 보여주었는데 이거를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이제 11월 22일 전 그러니까 한 이제 3주가량이 이제 남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미사일을 쏜 걸로 봐가지고는 연장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지금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다시 쌍바닥을 들 때까지 그래서 일단 한번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재공략하는 관점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아 충분히 이제 다시 재공략을 네. 또 가능하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일진파워도 한 15% 수익률을 기록하고 매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일진파워도 이쪽도 원전 쪽 아닌가요? 아 그렇죠. 일진파워 하면 이제 원전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원전 대장주 중에 그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면은 그 이거 LG 화학 쪽 그게 2차전지 대장 쪽에서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후성하고 같이 따라다녔잖아요. 네. 이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후성의 역할을 원전에선 이제 일진 파워가 좀 이제 하는 게 아닌가. 좀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고 정확하게 제가 이날 가지고 왔습니다. 이날 24일 이때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뭐 미국에서 이제 소송이 이제 들어왔다. 한수원을 이제 소송을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은 이내 상승을 보여주었죠. 요거 때문에 뉴스A에서 종목이 좌우되지만은 단기간 동안에 이렇게 뭐 8%나 여태까지 원전 관련주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또 떨어진다 하면은 굉장히 크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단기 반등을 노리고 갔던 거고 이제 이것도 지금 은봉이 하나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시장이 방향성에 따라서 뭐 자리를 지켜줄지 아니면 추가적인 악재가 더 남아 있을지 그걸 이제 가져가다 보면은 서서히 이제 바닥을 잡고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일진파워도 그렇고 티플렉스도 그렇고 뭐 팜스토리도 그렇고 수익 실현해 주시는 종목들이 정말 이게 탁탁 이제 재빠르게 치고 나와야 하는 그런 종목들로 정말 어떻게 보면 딱딱 예리하게 수익을 실현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제 공대원 대표님의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명님 먼저 현재 두 종목 보유하고 계신데 에코바이오와 유니온 머티리얼 보유하고 계세요. 이 종목들도 이제 순위권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 한번 슈팅 보여줄 수 있을까요?
유뉴 머티리얼은 안타깝게도 손전가를 네. 이탈을 해서 네네. 네, 그거는 편집이 실패로 네, 됐었었고요. 네네. 혹시라도 보유하신 분이 있으실까봐 네, AS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일단 에코바이오는 이제 차트를 보고 설명을 하면은 기존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쌍바다 구간이죠. 예, 쌍바다 구간에서 충분히 순환매를 돈다면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연료나 프로그램도 내년에 차후에 백악관에 이제 제안서를 제출함으로써 그게 이제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서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들고 있어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 머티리얼은 아쉽게도 참 제가 안타깝게 참 아쉬운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편입만 됐으면 수익권을 충분히 안겨드렸을 텐데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 지금 중국이 지금 최대 위협으로 좀 규정을 하면서 국가안보 위협으로 좀 규정을 하면서 지금 반도체 장비라든지 그런 수출도 지금 일전에 좀 억제하고 있었죠. 네, 그럼으로써 지금 분위기가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눌림 구간에서 지금 N자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N자형 반등도 기다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지지선을 잡고 저점을 지금 높이고 있는 구간인데 단기 저점을 잡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온 머티리얼은 매도가 나간 종목이죠. 아, 예. 네, 약선시의 구간으로 이제 매도가 나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차고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도가 나간 종목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BB테크 또 이제 만나볼 텐데요. 이 종목도 이제 매도를 해주셨는데 뭐 다시 한번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다고도 보시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약선시의 구간에서 매도를 해주셨잖아요. 여기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아, SBB테크는 이제 현재 보유하고 계시죠? 네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오를 했나 봐요. 저도 순간 당황해가지고.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예. SBB테크는 이제 네. 보유하고 계신데 네네. 아, SBB테크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11월 4일 날 네. 이제 뉴로메카라는 신규 종목이 상장함으로써 네. 충분히 그 전까지는 좀 보유하시고 계셨다가 반등을 좀 기다리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로봇주로 주셨던 걸로 네,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로봇주 새로운 종목이 상장되면서 그 기업이 방금 말씀해 주신 네네, 뉴로메카. 네, 뉴로메카가 이제 상장하면서 같이 한번 좀 붐업이 될 수도 있는 게 네. 로봇주와 스마트 팩토리 쪽이다. 네,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SBB테크를 말씀해 주신 만큼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전히 보유 중이십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슈팅 노려보고 계시다고 하고요. 현재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순위권 하위권에 계시거든요. 아, 그럼요. 네. 하지만 이제 승부의 세계 오늘 모르고 내일 모르거든요. 그럼요. 오늘 또 준비해 주신 상한가 도전주로 한번 제대로 상위권으로 멋있게 올라가는 모습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 네. 저도 그걸 노리고 네, 추천주를 들고 왔습니다. 정말이요? 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네, 네. 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네. 말씀해 주신다고 또 들었는데 종목뿐만 네. 아니라 또 강의도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강의에 관련해서 잠깐 힌트 좀 주시죠.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악재가 나와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출회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은 악재에 사라라는 말이 있죠. 네, 그런 그 마음가짐으로 악재에 사고 호재에 팔 기회로 네, 잡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호재에 팔고 악재에 사셔야 합니다.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공대현 대표님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을 잡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하시면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오후 9시, 밤 9시부터 공대현 대표님이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공대현 대표님의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대현 대표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요. 거기에서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공대현 대표님의 종목을 맞춰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시도하시고 추첨 받으려고 종목 예측을 해서 올려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받아가시고 종목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시장 예측까지 일석삼조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대망의 하이라이트죠.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화장실도 잠시 대기하시고 바로 상한가 도전주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현재 중위권에서 상위권을 내다보고 있는 전문가님, 신호주 대표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운으로 4위까지는 왔지만 네. 실력도 겸비해서 1위까지 한번 바로 치고 올라가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은 제가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영화 관련주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쇼박스를 가지고 나올지 아니면 지금은 상호명이 좀 바뀐 뭐 콘텐츠리 중앙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나올지 저도 많이 망설여졌거든요. 근데 요즘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좀 그래도 거기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거 그나마 괜찮은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CJ, CGV라는 종목입니다. 자 일단 뭐 차트를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리번 사태 때 주가고 그리고 코로나 당시, 그리고 오늘이거든요. 이게 14,100원이라는 구간에 제가 뭐 줄을 좀 그어놨는데 평소에 이렇게 잘 나갔던 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전에도 무역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만큼이나 이제 빠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요. 일단은 뭐 영화관이 좀 비전이 없다고 하지만은 최근에 CJ, CGV가 어떤 걸 하고 있냐면은 그 처음에 요즘 4D라든지 4DX, CJ4DX 플렉스라고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고 최근에 그리고 우리가 12월에 영화가 개봉되는 거 아바타도 있고 그리고 11월이 되면은 뭐 마블 영화도 하나가 나오죠. 미국에서는 이미 예전에 그 관광객을 지금 다시 찾아가지고 영화관이 다시 이제 흥행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미국에서도 보면은 영화관 관련주의 리포트를 보면은 긍정적이고 좋던데 주가는 거의 다 이제 바닥에 있습니다. 고점에서 나오는 리포트가 아니고 저점에서 나오는 리포트라면은 충분히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고 여겨지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구간이 14,100원 구간인데 여태까지 상장된 이래로 이 가격은 딱 이제 3번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CJ, CGV 일단은 현재 14,100원 구간이지만은 이거를 30분 봉으로 잘라보시면은 12,500원 구간에서 저점을 조금씩 이제 높이고 있죠. 내일 아마 FOMC가 나온다면은 매수가들 뭐 이평선 구간까지 한 13,500원 구간까지는 훑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먼 사태, 코로나 사태, 그리고 지금 딱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가격대를 형성했던 세 번의 기회, 지금 세 번째 기회가 현재 와 있다라고 CJ, CGV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은 이미 뭐 영화관이 한창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대해 볼 만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뭐 CJ, CGV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신호주 대표님 아바타 영화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개봉하면 1등으로 달려가실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2,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자, 이어서 공대원 대표님 한번 일발 역전을 노리는 종목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종목일지 힌트 조금만 알려주시죠. 힌트를 드리면 다 공개가 될 것 같아서 네. 조금 드리자면은 네, 조금. 15일부터 16일 날 15일, 16일 그 중순에 방한 일정이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만 드려도 다 아시려나? 누가 방한하죠? 그것까지 네. 빈살만이 방한을 합니다. 빈살만이 방한을 네. 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네. 종목이 사실 너무 많아서 네. 네. 조금만 더 힌트 더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조금 주시네요. 그럼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네. 보면은 지금 현재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구간이고 오늘 좀 악재가 나왔어요. 네, 악재가 나왔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재에 사고 호재에 팔란 말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악재에 저점 잡고 매수를 해서 수익을 노려보는 그런 기회를 잡아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유추해보기로는 빈살만 방안 관련된 뭐 어떻게 네옴시티나 중동 관련된 이슈인 것 같고요. 그다음 더불어서
악재가 나와서 좀 빠진 종목이라는 점 우리가 좀 유추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온라인 공개 방송 여러분들 슈팅스탁이라고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여기에 입장하셔서 바로 9시부터 이어지는 공대현 대표님의 온라인 공개 방송 참여하시고 거기에 정답으로 종목 맞춰주시면 추첨 통해 커피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고요. 오늘 2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온 슈팅스탁 2부 쇼미더스탁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